안녕하세요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특별한 여행지를 한번 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뒤에 보시면은 지금 지금 연못이 보이죠? 이산 정상에 전체가 지금 돌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특별한 여행지를 오늘 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에 이래 돌탑을 쌓아 놓은 데가 그몇 군데가 있거든요. 그 다녀보면은 여기 같이 이제 돌탑을 이 보시면은 돌탑 규모가 큽니다. 이게 규모도 크지만은 하나하나가 그성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크기가 다른 데보다 좀 남달리 저커 보입니다. 이 돌탑을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연못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, 연꽃이 또 환하게 또 펴가 있네. 저 앞으로 이제 또그 정자도 있고, 여기가 돌탑을 저 쌓으신 지가 한 10년이 그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주인장님 또그 슬픈 사연이 그 있거든요. 그 자기 이제 그 아들을 그 불의의 사고로 그 하늘나라로 먼저 이제 보내시고 그 마음을 이제 치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산 정상에서 이제 돌탑을 그 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그 돌탑 수를 그 세알릴 수 없을 정도로 산 정상에 이 돌탑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그 쌓아 놨습니다. 현재도 그 시간 나는 틈틈이 계속 지금 돌탑을 쌓고 계십니다. 예, 여기 이제 주인장님 같은 경우에도 맨몸으로 이거 돌탑을 그 쌓다 보니까 이 십수년 세월 동안 이제 돌탑을 쌓으면서 그 손가락도 마디가 지금 돌탑에 찍어가지고 돌에 이거 저 찍혀가지고 손가락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온몸을 그 받쳐가지고 이렇게 돌탑을 수많은 돌탑을 이렇게 지금 쌓아 놨습니다. 한 번씩 그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제가 직접 그 돌탑을 그 쌓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저 애잔한 느낌이 짠하게 이제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그러십니다. 시간이 이른 아침인데도 여기 저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고 다녀가시고 지금 극하네요. 제가 이거 돌탑 숫자를 한번 씌워보려고 하다가 숫자 세다가 포기했습니다.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이거 옛날에 그 철모네. 이건 또 어디서 구하셨지? 여기가 해발 700 가지 높이에 그 돌탑 공원이 조성이 되어 놓으니까 이산 꼭대기에서 또 밑에 내려다 보는 조망이 그것도 또 괜찮습니다. 여기는 보니까 느낌이 소원 기도하는 그런 그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, 딱 보니까. 여기 오시면 여기서 한 번씩 이제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
여기 돌탑 중에 돌아보니까 이 지금 돌탑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크기도 크고 지금 주변 그 둘레가 가장 큰 그런 저 돌탑 같아요. 여기가 메인 돌탑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예, 바위 저 돌로 이렇게 이제 계단 비슷하게 이제 석축 그 올라가는 쪽에 그렇게 이제 쌓아놔놓고 제일 위에 이제 저 꼭대기에는 이제 부처님 그 동상도 있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네요. 뒤에 보이는 황토 주택은 여기 주인장님이 묵고 계시는 곳입니다. 근데 여기가 방이 여러 개 됩니다. 방이 여러 개 되는데 영천에 여기 이제 그 돌탑 공원에 여행 오시게 되면은 그 숙박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더 좋은 거는 그 주인장님한테 그 사전에 미리 그 부탁을 하시면은 무료로 그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한번 오셔가지고 그 심신 또 수련을 하시고 또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고 마음 치유가 필요할 때 여기 한번 들려셔가지고 그 산의 전기 기운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돌탑 공원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기서 또 황토 그 통나무 주택에서 한번 이렇게 숙박 체험 해보는 것도 그 좋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. 시원한 조망이 확 터지는 게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요. 여기 이제 저 날씨가 아침 그 일출 때나 일몰 때 여 보시면은 장관입니다. 완전히 막 그 하늘 전체가 막 붉게 타오르는 그런 저 경험을 그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또 운이 날씨하고 운이 또 잘 맞아야 되지. 그리고 또 이 자리가 그 명당이라고 생각 드는 거는 이쪽 지금 건너편에 지금 안개가 운무각기가 잘 안 비는데 이쪽이 지금 팔공산입니다. 팔공산은 우리 저 시청자님들도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. 팔공산에 좋은 기운이 그 많이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저 전국에서 또 팔공산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 팔공산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돌탑 공원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해발 700고지 그 황토 주택에서 숙박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우리 저 시청자님 계시면은 그 미리 이제 주인장님한테 연락을 드리셔갖고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숙박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. 안 받으니까 그 본인 스스로 이제 먹을 거 그런 거 음식만 갖고 오시면은 이 안에 그 전부 그 주방이라든지 식기 세트하고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몸만 오시면 되거든요. 그러고 이제 그 황토 주택 그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 또 무인 카페가 있습니다. 예, 여기 옛날에 그 저 갔다 온 그 연예인 사진하고 여기 또 그 주인장님 옛날에 이제 TV 방송 출연한 사진 이런 게 몇 개 걸려가 있네요. 예, 안에 요 들어가시면은 커피 이제 그 원두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. 그 원두 커피 요 뭐 자판기 그 뽑아가 이제 한 잔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. 여기 주인장님이 음악을 원체 저 그 좋아하셔가지고 이 뭐 다양한 악기들이 그 노래방부터 시작해가 뭐 피아노, 북, 그 장고, 색소폰 이거 준비가 다 돼가 있습니다. 도시 생활하면서 뭔가 마음이 지치고 어디 가서 좀 잠시 좀 쉬고 싶을 때 영천의 돌탑공원 꼭 한번
와보이소 오셔가지고 미리 그 숙박 체험하실 분은 마카다 TV 시청자라고 그 주인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그 날짜를 잡으시면은 여기서 힐링을 하면서 이 돌탑 공원도 돌아보고 이 803의 전기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최고의 여행지가 아닌가 그래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